저희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 안녕하십니까. 수업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요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 겁니다. 네. 만들 수 있어? 아, 그럼요. 네. 지현이가 요리 꿈나무? 아니, 요리 잘하잖아요, 우리 뭐지? 아, 맞아. 성민이랑 비슷한. 아, 그, 우리 둘이 요리 했지. 딱이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오늘은, 약간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세 가지만. 아, 치즈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네. 원래 오븐에다 살짝 구워야 되는데, 치즈케이크. 저희 오븐이, 아파요. 그래서, no bake cheesecake. 오븐이 필요 없는 치즈케이크를. 아, 진짜요? 하면서 하는 방법도 보실 수 있게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럼요.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자신 없지만 저도 세 가지 맛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맛, 망고 맛, 하고 하루 이 맛. 난 뭐 만들어야 돼? 형은 보조. 하고 싶은 거. 남는 재료로 하고 싶은 거야.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보는 건 어때요? 한번 해볼까?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보는 거.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을 만들까? 뭐? 이유 다 제로 어차피 없으나요? 엄청 많아요. 다 보시죠. 쟤, 내가 이쪽 쓸 테니까. 형,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저희가 마침 된장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종소리가 나가지고 두부를. 네, 두부 아저씨님. 두부를 살까? 근데 할까? 숙소에 계란이 있나? 계란이 없어요. 어, 두부 있다. 두부 있다. 두부. 네, 두부 한 모. 두부 한 모하고요. 또 애기들도 있어. 안녕. 친구들. 엄마 심부름 봤나 봐요. 와, 두부 아저씨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귀여워. 일단 엄마 심부름 하러 나오는 아이들. 착하다. 마침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었다. 안 그래도 진짜 두부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숙소에서 된장국 맞나? 된장찌개.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 네. 아, 지금 두부가 없어가지고, 와,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두부 한 모에 얼마예요? 1,500. 두모 살까요? 아니, 한 모면 충분할 것 같아요. 뻥튀기는 얼마예요? 뻥튀기 1,000. 뻥튀기 하나 하고요. 식혜도. 잠깐만, 이거 완전 가성비 갑인데요? 식혜는 얼마예요? 식혜 4,000. 한 통으로 파시는 건가요? 오케이. 계란은요? 계란 7,000. 계란 한 판하고 이거 한 모하고 뻥튀기 하나고요. 그리고 식혜? 식혜 근데 4,000원이야. 아, 그러면 모자르자. 만 원밖에 안 받았어. 2만 원 넣고. 2만 원. 아, 이거 그 식혜는 찜질방에서 먹도록 하고. 이것도 같이. 그래서 얼마죠? 7,000원. 9,500원인가? 9,500원. 9,500원. 네, 9,500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파세요. 아, 너무 정겨운 종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초등학생 이후로 못 들었거든요, 두부 아저씨 종소리. 와, 방금 갓 싸온 두부인데 한번 너무 따뜻해서 먹고 싶어요. 이거 따뜻하다. 김치랑 한번 먹어볼까요? 어. 김치 있어? 김치가 없지 않아? 김치가 없어요. 갓 싸온 두부 먹어보세요. 따끈따끈. 아, 김치랑 있어야 되는데 김치 없지? 응.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신선한 두부 처음 먹어봐. 야,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볶음밥을 만들려고요, 저는. 그래서 파를 썰고 있어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형, 지금 호박새들 있어요? 호박은 근데 넣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건강에 좋죠. 그치? 네.
있어요, 쓰고 싶어요. 칼질이 너무 어려워. 자, 데빈. 네. 칼질에 팁이 있나요? 칼질이요? 네. 그냥 빡빡 하는 것보다. 이거 괜찮나요? 빡빡 해야 돼요. 정답. 진짜,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제일 생각이. 아, 이거 까먹었어요. 제가 먼저 요리를 끝내서 이 팀을 주현이에게 넘겨주고, 오늘에게 맛있게 볶음밥을 먹여주겠습니다. 치즈케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장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뭐지? 그거. 그, 크러스트. 케이크 아래와 겉에 있는 그 크러스트 있잖아요. 더백 촬영장에서 만들어드렸을 때 과자로 꾸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과자를 고민해가지고 여러 과자를 생각해봤는데 까다코카나 자이제와 그 뭐지? 카페 비스킷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근아. 아니야. 왜? 아, 된장찌개 간장을 볼게. 아, 먹겨야지. 먹겨야지. 제가 계란을 잘 풀어요. 여러분, 지금은 케빈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함께 No Bake Cheesecake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네, 편하게 제가 가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릴게요. 치즈 안 먹어요? 저희는 갖다 주시고 와우 피자 치킨 도착. 와 자리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급해요. 그걸 2-3시간 동안 냉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과자를 잘게 부셔야 되는데 지금 피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치즈케이크 위에 참고 있습니다. 데빈 자물성 대단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부스러기를 만들었습니다. 계란을 만들었는데 벌써 냄새가 아주 그냥 배가 고프네요. 근데 역시 볶음밥이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벌써 거의 다 해가요. 차돌 된장찌개 들어갈 외국에 차돌박이를 구울 거예요. 유명한 와 이거 찍어야 돼. 뭐야? 차돌박이. 네, 차돌박이. 지금 차돌 된장찌개 들어갈 차돌박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알죠. 당연히 주현이가 하나 줄 거죠? 그럼요. Melted the butter. It's gonna go in. Butter is boiling, kind of burnt it. Don't know if that's gonna be a problem. Alright. We got this lovely coarse mixtures. A little bit more coarse than I wanted it to be. Don't know if I'm doing this right. Never done this before. Jesus, take the wheel. Okay, here we go. 지금 볶음밥이 거의 다 돼가요. 주현이의 차돌박이만 있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이는데. 네, 볶음밥.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배우니가 지금 만든 거 있는데. 이거 써도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영훈아 이게 뭐야? 볶음밥이야. 그냥 볶음밥이야? 그게 굴소스가 들어간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된 거라서. 근데 거기에 차돌박이까지 추가합니다. 아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배웠어요? 아니요. 인터넷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요리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저는 거의 냉동식품이나 그런 거밖에 안 먹거든요. 안 해봤거든요. 라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Alright.
So I just finished the crust. That's going to sit in the fridge for 9 minutes. Gotta make sure your hot stuff is on the top of the, is it the bottom? Top of the freezer, because convection currents, warm air rises, cool air, it's the opposite of rises, cool air falls. And you don't want the warm air making the cool things all funky. 일단 완성은 했습니다. 차두박이 구이간장 볶음밥입니다. 영웅표. 아니요. 진짜 뭔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생기니까 뭔가 만족스러워. 좋은 거 알겠는데? 그치? 근데 거기에 고기가 추가되잖아. 그러네. 햄에 Hazardous mess. 제가 만든 건 뜨거울 텐데. 그리고 거기에 이 고기가 들어. 된장인데. 내가 일로 와봐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해본 볶음밥입니다. 뜨거워요. 담백하다. 그죠, 괜찮죠. 매운데 소고기? 응, 소고기. 차돌박이. 웬일이에요, 괜찮죠? 영유가. 소금 안 넣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유가 물이라는 걸 했어요, 물이라는 걸. 괜찮은데, 진짜? 맛있네. 잘했다. 완성! 볶음밥 없어졌어? 어때? 큰일 났다. 너무 짜. 아니야, 딴 게 아니야. 국물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짜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싱겁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게 참기름까지 들어가니까 고소해서 맛있어요. 제가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Hey, this actually looks like a cheesecake. I'm impressed with myself. Look at this. Okay. 우와! 야, 단호 작게? 어? 아. 제일 재밌는 순간. 오!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우와! 자, 완성했습니다. 저희가 블루베리 맛, 타로 맛, 망고 맛, 오레오 맛. 과연 어떻게 맛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시간 뒤에 봐요. 아,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네. 네. 맛있어? 시원해. 얼큰 고소한 차돌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인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아, 먹으려 했는데. 없어요? 없어. 생각보다 되게. 어딨어? 얼큰해요, 지금 이게. 되게.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되게 얼큰하고. 또 고기가 들어가서. 맛있어? 맛있는 것. 아까 전에. 두부 아저씨한테 사온 두부. 두부 진짜 맛있다. 차돌 된장찌개 성공. 점검 시간. 지금 시간은 7시 반이에요. 10분 지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보이시죠? 여기 타로, 여기 가루도 젖으면 색깔이 이뻐요.